클럽 한 곳에서 관련 확진자가 여러 명 나온 대구는 지역 클럽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. 이렇게 한 업종에서 확진자가 여럿 발생하면 지역 동종업계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상인들은 코로나 연좌제라며 부당함을 호소합니다. 배유미 기자입니다. 굳게 닫힌 클럽 문 앞에 집합금지 명령서가 붙었습니다. 지난 1일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관련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. 저녁에는 좀 안 해요. 저녁만 되면? 네, 저녁에는 항상 대구의 클럽들은 모두 이곳 동성로에 몰려있는데요. 대구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곳을 포함해 대구 지역 전체 클럽 10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. 방역당국이 7월부터 한 업종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지역의 동종업계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는데 대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5명으로 기준을 정해 집합금지를 명령한 겁니다. 감염자 발생이 되면 동선에는 다른 클럽들도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.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연대 책임은 지나친 조치라고 반발합니다. 저희 구장에서 방역을 철저히 지킨다 한들 동종업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제한이 묶어버리면은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. 이런 제한 다 지키고 대구에 뭐 규정을 다 따라가가지고 한 군데 한다고 해서 이걸 같이 한다고 하는 건 좀 부당하다고 보죠. 풍선 효과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.